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동물보호소입니다.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어버린 동물을 임시 보호하는 시설로 현재 60여 마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곳의 동물들은 20일 정도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17일 안에 주인이나 새 양육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성시에 반려가족과가 신설되면서 보호기간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생명을 존중하자는 의미로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40일로 늘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시비 자체 예산을 더 수립해서 지금 30일까지 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가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화성시는 유기동물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명절이나 휴가철에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엔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성시가 반려동물 정책을 펼치는 데 쓴 예산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정책이 유기동물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되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매우 낮다는 겁니다. 양육자들도 반려가족과가 신설된 사실은 알지만 어떤 일을 하는진 잘 모르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려동물과가 생긴 거는 알고는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냐는 질문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부담이 큰 의료비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써달라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아플 때 의료비 부담이 제일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국가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듯이 얘네들도 국가에서 약간 혜택받는 의료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반려견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들, 인식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 전문가들도 유기동물 중심의 반려동물 정책이 인식 개선 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반려동물과 양육자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 문제, 지점, 공격성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은 결국은 보호자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교육은 반려동물 유기를 막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육자 4명 중 1명이 동물 행동 문제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파양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려견을 또 입양해서 기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비양육자들 사이에선 반려동물 지원에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첫 발을 떼고 있는 지자체 반려동물 지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가 다가온 만큼 양육자와 반려동물은 물론 비양육자까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